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제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피흘림이 있어요. 너무 많은 피흘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발 내 후배들은 피를 좀 덜 흘렸으면 좋겠고 건전한 이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뒤에 보면 그런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김도정 작가님을 모시고 도대체 작가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고 작가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자하실 때 가장 큰 원칙 이런 것들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제 특히 아는 것만 투자하자 이게 저의 절대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한두 가지 거기다 좀 추가해야 되겠다. 추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인내하자. 인내. 인내가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례 없었던 어떤 그런 팬데믹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비말을 막기 위해서 뭐 마스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판별해야 되니까 이제 진단 키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위생을 생각하니까 뭔가 포장 용지라든가 또는 뭐 장갑을 껴야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와 수요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집콕 상황이 되니까 비대면 관련주라든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새로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한 개 빠진 거 아크릴. 아크릴도 대박 났대요. 아크릴까지. 저는 자영업을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니까 마스크 다음에 돈 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아크릴 만드시는 분들이 24시간 동안 쉬지를 못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판 이렇게 막는 거. 그러네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떤 쪽이 유망한 것 같은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이제 많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그동안에 이제 가파른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이미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코로나의 그늘에서 좀 덜 오른 업종.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여행이라든가 물론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래 여행업은 이제 1, 2위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 뭐냐면 되게 소형 여행사도 많았던 시장이죠. 근데 이번에 위기 때 이제 다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이제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1, 2위의 어떤 향후에 그 시장 점유율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쪽은 좀 기회가 있겠죠. 항공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 그동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본주의는 남의 아픔을 먹고 살았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이 기본 깔려있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올인 거죠. 맞죠. 이 책에 보면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역발상 투자를 하려면 도대체 그러면 세상을 무조건 거꾸로 보거나 뭐 비싼 건 안 사고 싼 것만 보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독립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독립적인 사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들은 남과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남과 비슷한 또는 뭐 패션이라든가 취향을 가지거나 할 때 사실은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과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이제 고고한 학처럼 되게 이제 우아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외로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정도 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떼로 다니는 이유는 뭐냐, 혼자 다니면 타겟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워낙 강력한 도구를 쓸 수 있는 이제 문명을 이뤘지만 그 전에 미약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동물들과의 삶의 투쟁의 과정을 분명 갖췄는데 그럴 때는 이 이제 무리에서 모여서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의 확률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이제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전 시간에 이제 예를 들면 남들이 다 버릴 때 공부에 빠질 때는 거기에 이제 휩쓸린 게 아니라 야, 이게 가치 대비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사고 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절제하는 그런 사고와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태도인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올해도 주식시장은 좋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미 약간 그런 어떤 대중심리에 취해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책에 보면 존 템플턴은 언제 항상 가장 지금 가치 없는 주식이 뭐냐 네네.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작가님한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요 좋지 않은 주식. 이것도 이제 시시각각 좀 빠르게 네. 변하고 있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떠오르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가장 전망이 네. 안 좋은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화학주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플라스틱도 못 쓰게 하고, 뭐, 이제 다해용 어떤 용기 쓰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환경이 딱 되니까 용기, 또 배달,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지금 시황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져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석유화학이 하나 지나갔죠. 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북한하고 약간 사이가 회담하고 이럴 때는 방산주들은 다시 완전 바닥을 기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이제 조금 올랐긴 했지만, 네. 이제 그럴 때가 오히려 이제 제 말씀 기회였다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게 가장 전망이 안 좋냐고 생각이 되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석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석탄. 네. 석탄은 정말 그 환경 오염의 정말 주범이라고 꼽히는 최고의 네. 산업이죠. 그래서 이게 석탄 화력을 다 줄이고 있고 이제 석탄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네,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이제 석탄이 이제 환경 오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이고 CO2도 있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여기서 석탄의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의 가격이 좀 더 싸지겠죠. 네. 그러면 어떤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원으로서의 석탄의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석탄이 우리가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산업에서도 열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 산업을 닫을 수 없으니까 네. 당연히 국가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석탄의 수요는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나 어느 순간이 되면 석탄 산업이 바닥을 치고 네. 역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시점이 분명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조선도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교역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한때 공급 과잉이 많이 시달렸었죠. 근데 조선이 지금은 이렇게 전망이 안 좋은데 주가도 보면 굉장히 바닥인데요. 한때 2007년 이럴 때는 사실은 조선만이 한국 이 주식 시장의 답이다라고 조선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격세지감 정말 이게 반복되는구나. 근데 이제 조선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네. 올라와 있잖아요. 뭐 지금 안 오르는 주식이는 네. 없지만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할 때 네. 바닥에서 올라왔던 걸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고점에서 내려와서 지금 예를 들면 10만 원 하던 주식이 2만 네. 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은 과연 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봐야 돼. 싼 건지 비싼 건지 이렇게 네. 보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위에서 보면 많이 내린 것 같고. 네. 또 조선을 예를 들어서 네. 조선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네. 이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문우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 고점 대비 보는 게 맞고 어떨 때는 저점 대비 맞는 것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답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치 산업을 볼 때는 이제 싸다 비싸다의 기준으로 저는 이제 그 PBR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price book value 레이시오. 그래서 장치 산업은 예, 장치 산업은 뭐냐면은 그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 그러니까 book value보다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유 예전에 한때 쌌을 때는 이제 PBR이 0.3 정도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장치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돈을 못 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이제 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그냥 바닥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PBR이 0.3이라는 얘기는 장치를 이제 이 설비를 갖추는데 1조가 드는데 우리는 3천억밖에 이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 그걸 투자하려면 지금 1조가 들거든요. 그럼 사실 3천억만으로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싸게 사는 거거든요. 미래를 보고 미래는 지금은 적자죠. 미래를 돈 벌 거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사서 기다리면 돈 벌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심지어 0.1까지 봤습니다. 그 뭐냐면 효성 중고검인데 여기가 이제 이 그 전압기 관련되는 이제 그 부품과 설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가격이 이제 코로나 때 바닥이 쳤을 때는 PBR이 0.1까지 떨어졌는데 그 설비를 듣는 100억이 듣는 10억에 사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장치 산업은 북밸류로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럼 이제 차트는 사실은 1층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2층도 예, 있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심리의 지수에 따라서 얼마나 저평가되고 고평가되는 데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북밸류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어쩌면 좀 더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좀 그러니까 요즘 뭐 2차전지 네. 네. 그다음에 뭐 수소 네. 뭐 이런 거 이제 붙으면 쫙 땡겨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쫙 땡겨와서 뭐 아크 자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미래의 네. 가치를 이제 땡겨오고 또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이고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막 붙여서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거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과열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뭐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개인단에서는 뭐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를 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접한 게 뉴스예요. 네. 뉴스를 보고 그 뭐지? 2차 전지를 현대자동차에 뭐 SK 이노베이션이 납품을 하는데 와 막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CATL이 더 많이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애플하고 자동차를 한대 그래서 그 단독 기사 네. 그러면서 그래서 막 샀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쫙 올라가더니 할지 말지 모르겠어.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래서 네. 개인 단에서 네. 뉴스를 접하거나 이렇게 뉴스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 어떤 자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보는 게 좋을지 아, 네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된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뉴스 이거 차라리 보지 마라. 뉴스에 휩쓸린다. 근데 그 말씀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뉴스만 보고 있어도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뉴스를 보되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서 어떤 역시 본질, 핵심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럼 그 핵심은 뭐냐? 그럼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선택하고 고르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이제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저는 어떤 경쟁력 부분 같아요.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예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초기에는 아마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존 비슷한 기업들 뭐 우리가 이름 뭐, 예, 이름 네. 이름을 지금 기억 네.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럼 아마존을 탁 집어서 아마존의 경쟁력을 측정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요 관점.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제 그때 초기에 잡아내는 아마존은, 만약에 어떤 탄력을 받았다면, 사실은 지금의 아마존보다는 저는 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초기에 아마존, 그러니까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왜냐면 작은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잖아요. 근데 이미 커진 기업은 사실 여기서 계속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여기에도 멀티플을 적용해야다는 생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아직은 어떤 시장 성장의 초기 국면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너무 확실해서 되게 미래가 보이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고 멀티플에 좀 비중도 강하게 실을 수 있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성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고 높은 멀티플을 주고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제가 그 만약에 우주항공산업. 네네.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뭐 성장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 얘가 제2의 테슬라가 될 거야. 그래 우주 항공은 뭐 앞으로 막 이렇게 뭐 우주 여행도 하고 한다니까 요즘 그게 네. 이슈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네. 경쟁력이 있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미 크게 성장한 기업이라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1970년대 니프티 PPT라고 PPT, 해서 50대의 대기업에 대해서 멀티플을 100배까지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미 대기업인데, 그러면 100배까지 줄 수 있느냐. 사실, 버블이었다는 지나서는 알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작은 어떤 뭐, 이렇게 팁이라고 할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개인 단에서 자산 배분이 의미가 있나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과연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집중 투자, 한 3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1억 정도가 되는 시점부터 자산 배분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자산 이제 규모가 변하면서 배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도 하시고 예, 예. 거기도 많이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산 배분 또는 뭐 집중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슈는 결국 자기의 심리가 편안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산이 100억이 돼도 뭐 심지어는 나는 두세 종목만 사도 나는 마음이 편해라고 하시면 그렇게 집중 투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산이 많이 커지면서 점점 너무 집중 투자를 하면 사실은 이제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이게 투자를 잘하려면 사실은 비율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자산이 0.5% 줄었구나 또는 오늘 1% 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편한데 숫자가 작잖아요. 네. 근데 아 오늘 내가 예를 들면 100억 가지신 분이라면 1% 변하면 1억이 변하는데 보통 분들에겐 사실 큰 금액이거든요. 뭐 오늘 5천만 원이로써 1억 벌었어 하면은 어느 날 너무 슬펐다가 어느 날 너무 기뻤다가 심리가 이렇게 천장과 바닥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심리가 이미 보존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변동성을 줄이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그래서 분산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을 테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심리가 그래도 나는 안정적이고 편하다. 그러신 분은 가능하시겠죠. 그러나 너무 한 종목에 묻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대표도 모르는 리스크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작가님은 뭐 주식은 얼마, 네. 예금은 얼마, 뭐 네. 금, 달러는 네. 얼마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비중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의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현금을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또는 현금 또는 시장의 영향을 반대로 받는 어떤 반대로 받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이 바보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이 갑자기 킹이 됩니다. 역전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가져야 됐던 시기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떤 고원에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좀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빠지는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이제 디플레이션, 가격이 빠지는데 내가 오르는 가격이 오른, 예를 들면 인버스 상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생각하신다면 달러나 금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 되는 시점. 그런 시점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야. 예, 그런 지금은 예를 들면 네. 예를 그냥 제가 이제 네네. 제가 네네. 100을 갖고 있어요. 네. 주식이 한 70% 되고요. 금, 뭐 네. 달러 뭐 이런 돈이 뭐요. 한 10 되고요. 네네.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네. 그러면 저가 이제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주식 안에서의 스타일을 좀 방어주 스타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통신이라든가 또는 유틸리티, 흔히 말하는 이제 그거는 뭐 전기나 수도나 가스 같은 거겠죠. 이제 요런 쪽의 비중을 좀 늘리신다라든가 배정주라든가. 근데 그쪽에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을 몇 프로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비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 수가 없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주식은 사야 되고 살 게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통신주, 유틸리티주를 막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 초기 국면에는 그런 주식이 이제 상당히 강한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중, 그 다음에 좀 방어적인 거,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이제 주식 안에서도 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ETF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씩은 들여다보셔야 되는 시점, 또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 혹시 네. 꼭 오늘 여기 이 시간 증시각도기 TV 브릿지에 나와서 꼭 여기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하신 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미시적인 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네. 얘기를 다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못다한 얘기를 네. 드리면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말인데 투자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은 이제 포지가 있다. 네 가지 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기 때문에 지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네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이고 돈. 겔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생각.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지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인내. 인내. 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다 암축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네 가지구나. 포지. 보시고요. 지금 파이브지인데. 보통 하나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어여 갖고 이제 네. 그 발음을 좀 조금 더 공부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저희가 얘기할 게 별로 없고 이제 사실은 뭐 종자 아끼고 저렇게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조금 논외라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얼마나 아까 그 뉴스도 말씀하셨지만 생각을 해서 판단을 잘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투자는 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실은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업 자체의 운이 나빠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그보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그 인내가 아닐까. 정말 좋은 걸 사도요. 1, 2년 기다린다. 우리 책에서 글자로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 실천하려면요. 정말 무한 같은 시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샀는데 시장은 얘를 몰라줄 수도 있고 맞죠. 주가가 뭐 10%, 20%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뭐 50%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워렌 버핏도 투자한 종목 중에 마이너스 75%도 갔던 종목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책에 봤는데 잘 모르시죠? 예. 근데 끝까지 버텨서 플러스 내고 팔았습니다. 제가 신문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진짜요? 오래 살아야겠어요. 오래 투자의 가장 큰 왕도는 오래 사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내가 가치를 보는 눈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죠. 근데 아무리 내가 잘 좋은 시점에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나의 처음 판단이 맞았다라고 나를 믿고 그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믿음과 인내력. 저는 처음에 투자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아 이게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쩌면 이제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셨던 그 김도정 작가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가장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자.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자. 빠르지만 급해지지 말고 신중하지만 느려지지 말자. 과감하지만 무모하지 말고 보수적이어도 열린 마음을 갖자.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말고 싫어해도 미워하지 말자. 시장이 탐욕할 때 절제하고 공포에 빠질 때 용기를 갖자. 열정으로 연구하고 냉정하게 비교를, 굳센 마음으로 확신을, 최상의 지적으로 판단하고 열정과 냉정으로 매매하여 감사와 평안 속에서 휴식을 취하자. 이 세상의 반은 세상을 보고 반은 자신을 보자. 성공해도 실패할 때를 생각하고 실패해도 성공할 때를 떠올리자.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는데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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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